이번 게임은 시청자와 1대1 매치 컨텐츠로 시참 컨텐츠라고 합니다. 시참 컨텐츠. 굿서플로 한번 볼까? 굿서플씩 배럭을 하면은 하고 뭐 18 앞마당 해볼까 싶네요. 원배럭 이제 원배럭 원마린 더블 커맨드. 여기 앞마당 대충 앞마당 위치가 이쯤일 것 같아. 일단 이렇게 하고 두 번째 더 올려주고 한쪽으로 가면 돼. 어버러도 안 보이잖아. 제가 뭐 얘가 만약 빠른 뭐 구발 저글링을 하거나 하면 이 더블 커맨더가 존나 위험한 빌드야. 내 SCB 미친 막 컨트롤 나오지 않는 이상은 못 이기지. 일단 한 발에 보내주고 이겼지. 세 번째 서프를 이런 식으로 심시티 해주고. 아! 가스 올려주고, 지금 바로. 가스 올려주고. 두 번째, 이제 배럭 올려주고. 일단 얘는 여기 대기해. 여기 대기했다가 7마리만 이렇게 딱 보내주고 6마리만 보내야겠다. 6마리 얘도 있으니까 어차피 벙커에 말이 4마리이기 때문에 바럭저리 쭉쭉쭉 뚫고 들어간다 해도 저글링이 많이 못 들어올 거야. 그래서 내가 여기 쪽에 마린들 배치를 좀 잘 해놔야지. 이제 다시 아크레미안 올려. 늦게 올라갔다. 침 올리면 돼. 아저씨 28 인구 때 아카데미 올렸어야 했는데. 이제 엠베 하나 올려주고 이렇게 되면은 저글링 절대 못 들어와. 이거 두 개 죽이고 들어올 수 있어도 이거 두 개 죽이는 동안 저 많은 저글링들이 죽겠지? 난 투베르기 때문에 계속 많이 찍어낼 수 있고. 이제 서플 두 개를 한 번에 지어주고 앞마당 일꾼은 잠깐 요 정도로 보류해주고 공이로 눌러주고 스티벽 눌러주고 내 말 맞지? 저글링 못 들어온다니까. 아이씨 뭐하냐. 야.
아니, 시비, 시발, 뭐하냐? 내 육지근 왜 우왕좌왕하냐? 아이, 시발, 시시비, 시발년아, 진짜. 아, 시시비, 시발년이, 진짜. 4배럴까지 늘려주고. 얘는, 오. 아씨, 털에 안 지었는데? 이거 보니까. 아씨, 막 이런 실수를 하네. 자, 일단 뮤탈에 대한 대비는 충분히 해놨고, 治療が必要ですか？私がやります。 걔 손에 위탈. 5배럴까지 늘려주고, 열심히 딱 여기까지만 찍어주고, 테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테크 타주고, 여기를 화면 지정을 해주고, 이렇게 다시 또 화면 지정 재지정해주고. 그리고 앞마당에 SB 늘려주고 가스를 올려줍니다. 이거 다 죽어도 상관없어. 자, 이 살짝 빼주고. 배럭 늘려주고, 100 올려주고. 메딕은 이제 후퇴해주고. 쟤 막았다 해도 피해가 엄청나. 에브미 6시 먹었구나.
어딘가에 하나 더 먹었을 가능성이 있잖아. 근데 나도 여기 있을 때 존나 짜면 돼. 존나 짜. 쟤 계속 뮤탈리스크를 계속 고집하지 왜? 뮤컨에 자신이 있는 건네 집단에는. 꼴에 뮤탈리스크 커는 자신 있다 이거는가? 오, 곳곳에 오버로드를 배치해 준 건 좋아. 지금은 드랍시보다 그냥 배스를 좀더 찍어야겠어요. 이거 서플라이 디파. 아직까지도 레어. 얘는 또 언제 죽었대? 꽤 잘하는데? 꽤 하는데? 근데? 와, 메딕이 다 죽네, 여기서. 가스가 많긴 한데 이럴 때 그냥 가스를 꾸준히 모아줘. 테라는 모아주는 게 좋아. 어플은 존나 잘 돼있어. 어제 물량이 안 나온다 했더니 씨발 그게 짱박기선이야?
치료가 필요ですか? 누가 呼びましたか? 이쪽으로 병력을 좀 보내주고. 아직까지 레어거든. 이쪽으로 이렇게 보내고. 치료가 필요ですか? 症状について教えてください。どこが痛みますか？症状について教えてください。どこが痛みますか？完了しました。どうも。準備は万全に。ベスリ잡혔다고？症状について教えてください。準備は万全に。 일단 배슬 굳이 찍어주고 여러개서 바이오닉 계속 추가로 찍어준 다음에 나도 4가스를 확보했기 때문에 나도 견제만 안 당하면은 할만해. 자 얘는 확장할 시까지는 없는 것 같아. 근데 배슬을 아까 다 어디 갔지? 꽤 잘한, 꽤 잘한다. 네, 저거가. 와, 수비 탄탄한데? 이제 이 새끼 하이브 갔다. 이거 진짜 진짜 조심해야 돼. 얘들은 정면 신경 써주고. 아가이 씨발 그래 개 씨발 새끼야.